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대구 시민들이 오늘 처음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서민들은 크게 반기면서 당장 먹을 거를 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긴급 생계자금 지급 창구. 공무원이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생계자금을 내줍니다. 3포카도 50만 원하고 만 원짜리 3포카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쓰시면 돼요. 1인 세대 50만 원부터 가족 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주는 생계자금은 절박한 살림살이에 잠시나마 숨통을 트여줍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집에 있고 이러니까 장보고 이제 먹거리 하는 게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먹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 등기 우편으로 생계자금을 받은 서민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반깁니다. 네, 뭐 안 주는 것보다 뭐 받으니까 좋으니까요. 네, 어디에 제일 좀 급하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냥 뭐 평소 그냥 뭐 생활하는데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생계자금은 주민센터에서 13,900세대가 등기 우편으로 8,000세대가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10일부터 지급된다는 말만 믿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10일 날 대거달라 와보세요 하더라고요. 전화도 못 받고 문자도 와도 모르고 글씨를 모르니까 하나도. 대구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한 세대부터 먼저 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말과 휴일 동안 검증 작업의 속도를 높여 다음 주에 지급을 대부분 끝내고 법률과 복지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탈락자에 대한 구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BC 이종욱입니다.